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명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7강에 나오는 어휘 수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단어를 먼저 공부하냐? 그냥 본문 하면서 그때그때 때때로 익히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본문 수업 막 하고 있는데, 어려운 단어가 툭툭툭툭 던져지면, 내가 그 단어에 집중하느냐고, 본문 내용 이해를 못할 수 있고,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에 접근을 못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단어를 미리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아무래도 영상 강의다 보니까 수업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단어 수업은 좀 빨라야 돼요. 왜? 졸려요. 안 그러면 재미없고 졸리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할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손으로, 입으로, 눈으로 복습하셔도 좋고요. 영상을 다시 한번 재빠르게 들어보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길이가 짧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수업 전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제가 두 번 읽어볼 거예요. 왜? 음성 종모를 인식을 해야 학습하기 편하니까. 그리고 두 번씩 읽고 나서 정답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몇 개나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읽어봅니다. 속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Kite and airplane. Kite and airplane. 그 다음에 have something in common. Have something in common. 그리고 rely on. Rely on, okay. Flight, flight. Force, force. 좋습니다. 몇 개는 좀 익숙하죠? 카이트하고 에어플레인은 어려워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이 7강의 가장 핵심어입니다. 카이트가 하늘에 날리는 연이죠, 연. 그리고 에어플레인은 비행기예요. 이 녀석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설명. 그게 7강의 주제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나눠드린 자료는 그 보시면 얘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자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Have something in common. 공통으로 갖고 있다. 야, 너랑 나랑 이거 공통으로 갖고 있다. 우리 뭔가를 공유하고 있어. 우리는 친해질 수 있겠어. 이때 쓰는 표현이에요. We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하면 뭐야? 우리는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그죠? 쓰는 말입니다. 그죠? 친해지고 싶을 때 쓰죠. 그 다음에 rely on. 이 rely on은요, 여러분들 rely upon 이렇게 전치사를 upon으로 바꾸셔도 괜찮은데요, 내가 혼자 못하니까 남에게 조금 기대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rely on B 하면 A가 B에 의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flight. 이 단어 조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비행하다 혹은 뭔가를 하늘에 날리다, 이게 fly예요. 그쵸? 이거의 명사형이 바로 flight, 비행입니다. 그런데 F-L-E-E, flee, 이게 뭔 뜻입니까? flee. 네, 달아나다 뜻입니다. 달아나다, 도망가다. 이거의 명사형도 flight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flight, 비행만 나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force. Force, force. 이 친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좀 지어볼까요? 제가 힘 강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요. 주어가 force, 강요합니다. 목적어에게 보호하도록. 그죠? Force somebody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막 강요한다는 뜻인데, 이게 명사 자리에 나오면 뭐가 돼요? 힘이 됩니다. 상대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말이 좀 어렵네, 상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얘를 어떻게 주무를 수 있는 힘, force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조금 어떤 경우에는 폭력으로도 쓰이고요. 물리 시간에는 이것이 물리에서 얘기하는 힘이 돼요. 그죠? 힘은 뭐 할 때 쓰죠? 그죠? 사물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힘하고 에너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whatever, 그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TMI입니까? 이거 뭐 있잖아요. 뭐 F는 MA이고, 이거 봤어요, 이거? 우리 그 M 뭐예요? 틀렸습니다. 질량입니다. 무게는 좀 있다 해요. 이거는 mass, 그게 acceleration입니다. 그죠? 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닙니까? 배웠다면서.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여기서는 force 힘이에요.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4대 힘이 나와요.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느냐의 4대 힘이 나옵니다. 볼게요. 만만한 단어입니다. involve, involved. involve, involved. 요거, volve 해도 되고요. valve 해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lift. lift. 그죠? 그 다음에, weight, weight. thrust, thrust. 요게 th 발음이니까 여러분들, thank you 할 때 그 발음으로 thrust 하시면 되고, 마지막이 drag, drag입니다. 뜻 한번 쫙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볼게요. involve는 여러분들, 관련시키다. in은 안쪽이라는 느낌이고 valve는 이렇게 막 뭔가가 회전하는 거예요. 막 돌고 있는데 이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관련시킨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내가 동사자리 아닌데 ed를 붙여서 쓰였어. 그럼 동사가 아니다.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일종의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고 이렇게 동사에 ed를 붙여서 만든 형용사를 우리가 과거 뭐라고 부르죠? 아, 맞아요. 과거 분사라 불러요. 수업 시간에는 뭐 줄여서 PP, past participle 이라고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whatever.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쓰이면 당연히 관련시키다, 관련시키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어떻게 하면 될까? 관련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죠? 관련시키다가 아니라 관련된. 근데 우리말로는 관련된, 관련하는 애도 똑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거 involved. 그 다음에 lifts가 동사로는 lift up 하면 뭔가를 들어 올리다. 그리고 명사로는 높은 건물에 리프트가 하나씩 다 있죠. 그죠? 물론 그거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되고요. 리프트, 승강기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죠. 그죠? 그건데 이게 다 또 다른 명사 뜻이 있어요. 양력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까? 아, 이거 음력, 양력 그거 아닙니다. 그 태양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하려는 힘, 위로 부양하려는 힘, 떠오르려는 힘, 그걸 양력이라고 해요. 좀 유식한 표현이죠? 물리 시간에나 나올 법한 건데, 하, 영어 시간에 나왔어. 재수없어요, 그죠? 이런 거 사실 보면은. 그 다음에, 만만한 겁니다. weight. 여러분, t가 없으면 weight는 무게를 달거나 무게가 얼마가 나가다라는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 쓰이는 말인데요. t가 들어가면 무게, 혹은 우리 뭐, 역도할 때 뭐 달고 하죠, 이거? 뭐, 추 같은 거 달고 합니다. 무게추. 이게 전부 weight예요. 역기도 weight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무슨 힘 관련돼 나왔다. 힘 관련돼서 나왔다. 그러면 지구가 그 이외의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이 내려가는 힘 있잖아요. 그죠? 요 힘, 요거를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걸 그냥 중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합니다. 사물의 무게라는 건 누구랑 똑같아요? 아, 맞아요. 그 무게에 지구가 작용하는 힘의 양, 힘의 크기랑 같은 건데 편의상 여기서는 그냥 중력, 중력, 중력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교재에도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다른 애들은 다 양력, 추력, 항력 멋있게 불렀는데 얘만 무게, 아, 이거 좀 급이 떨어지잖아, 그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요? 지구가 특정 물체에 미치는 힘의 크기, 이걸 편의상 중력,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예요, 원래는. whatever,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thrust, 이건 원래 내가 뭔가 물건을 쭉 어디에 찔러놓고 밀어넣다는 뜻인데 요게 명사형으로는 뭔가 특정 방향으로 가려는 이 힘, 추력, 추진력, 추동력 이거예요. 줄여서 추력.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반대로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 방향으로. 대표적으로 여기서 어떤 힘이 있을까요? 마찰력이죠. 실판이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이 저항하는 힘,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잠깐만요. 한 번에 스러스트하고 드래그 같이 설명해 버렸네. 그렇죠? 예. 일타 쌍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드래그하고 스러스트는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드래그 질질 끌다. 마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 끄는 거 드래그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이게 저항하는 항력의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 개 한꺼번에 묶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4대 힘에 대해서 다 봤어요. lift, weight, thrust, drag. 좋습니다.
계속 가봅니다, 이제. 아, 이것도 쉽습니다. oppose는 누구에게 찬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반대하다, 반하다. 그런데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될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 문제의 단어 나왔습니다. gravity, 그래비티 해서도 됩니다. gravity. 그 다음에 propeller, interaction, strip. 그죠? 여기 조금 더 쉽죠? 보겠습니다. oppose는 반대하다였으니까 oppose는 누군가에 반대되는 혹은 반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동의? 인정. 그 다음에 이 gravity는 중력인데, 그럼 이제 문제가 되죠. 아까 weight도 중력이라며. 왜도 중력이야? 뭐야? 이름이 같아? 아, 다른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력이라는 건 중력 현상이나 중력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량 갖고 있는 여러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그런 현상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본 웨이트는 그거의 크기나 양을 얘기하는 말이야. 편의상 그냥 중력이라고 줄여쓴 겁니다. 아시겠죠? 모르겠다고? 아니, 그럼 안 돼. 이거 물으면 안 돼, 이제. 다시 돌려서 다시 들어봐요. 계속 갑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여기 그래비티라는 그래비티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 있잖아요. 그죠? 뭐 플러스끼리는 당기고, 아니 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고, 이런 전기적 힘도 있고 자기장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힘 중에서 하나의 힘. 이름이야, 이름. 나의 이름.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웨이트는 그 크기야. 그 크기야.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야,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야, 이제 모른다 그러시면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그거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 그 다음에 프로펠러,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프로펠러 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물론 프로펠러 혼자 달려있는 경우는 없죠. 엔진하고 붙어있어요. 프로펠러 앤 엔진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죠? 막 돌아가서 뭘 얻는다고요? 추력. 추력이 아까 뭐였죠? thrust죠. 그죠? 요걸 얻는 장치가 propeller고요. 여기 er 이렇게 없어요. propel 하면 당연히 추진하다가 되죠. 그죠?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액션 중에서도 여러분 interaction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발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대화를 하건 싸움을 하건 적대하건 사랑하건 전부 interac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 교류, 교감 다 돼요. strip은, 아, 이 동사로 여러분이 원래 잘 알아요. 내가 막 여기서 강의를 막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더워. 막 죽겠어. 그러면 옷을 후라덕 벗어요. 그래서 벗다 벗기다가 strip이죠. 뭐 strip쇼 이런 쇼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명사 자리에 나오면요, 여러분들. 가늘고 긴 조각.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종이나 천 조각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거를 strip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종이 얇은 한 조각, 이거는 a strip of paper 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쉽습니다. 빨리 봅니다. 예, 느려지면 졸려요, 단어는. 빨리 봅니다. blow out. evenly. tension. equivalent. 발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보세요. equivalent. e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q가 잘 들려요. equivalent, 알겠죠? 그 다음에 rectangular. 좋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몇 개나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좀 제일 쉬웠죠? blow가 그냥 후, 불다. 바람이 부는 거 다 blow입니다. 내가 관악기에 불어서 소리를 내요. 이것도 다 blow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blowout은 바람을 후 불어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물론 blow가 이렇게 주먹으로 빵 이렇게 때리는 것도 blow예요. 갑니다. evenly는 고르게. 형용사 뭐예요? evenly에. ly 빼면 되겠죠? even이라는 말이요. 고른. 치아가 너 참 고르구나. 할 때 쓰는 말. even teeth.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수가 딱 나눠져요. 짝이 딱 맞는 수. 그 뭐라 그래요? 홀수라 그래요? 짝수라 그래요? 짝이 많으니까 짝수겠죠? 예. 짝수 혹은 짝수. 이것도 다 even입니다. 되겠죠? 이거의 부사형이에요. ly 들어가서. 쉬워요. 그죠? 그리고 tension. 텐션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 힘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교실에 들어가는데 친구 둘이서 눈빛 막 째려보면서 막 싸우기 직전 분위기 어때? 팽팽한 분위기 있죠? 그런 긴장감, 팽팽함, 이걸 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텐션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여러분들 실을, 끈을, 줄을 어디에 묶어놓고 이렇게 당겼을 때 그 실에, 줄에 작용하는 팽팽한 정도, 그 크기, 그것을 얘기하는 말, 유식하게 장력이라고. 아, 제가 아까 전에 네 가지 힘만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력, 텐션. 그 다음에 봅니다. Equivalent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여러분 보세요. 만 원으로 돼지고기 얼마나 살 수 있어요? 한 500g 살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만 원과 돼지고기 500g은 they are equivalent in value. 가치 면에서 equivalent, 동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보죠? 아, 이거 비슷하게 생긴 거 없어요. 그냥 딱 보면 equi 하면 그냥 동등하냐. 알겠지? 철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rectangular,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square인데 본문에 안 나오니까 rectangular.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시면 돼. 졸립다고. 포기하지 말고. 봅니다. In accordance with는 요거가 핵심입니다. 어디서 보신 적 있죠? Accord. 이걸 어디서 봤는가? 아주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According to 여기서 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내가 어떻게 했었겠죠? 뭐뭐에? 어, 맞아요. 따르면. According to 철수. 철수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latest study.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게 according to예요. 왜냐면 accord라는 말 자체가 일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녀석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셔요. 추측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principle, principle, principle. 누구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PAL로 끝난 애랑 비슷하게 생겼죠? 뜻은 조금 다릅니다. 좀 이따 보시고. principle, tail. 아, 여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은 단어만 나왔네. tail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tell the difference.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ancestor, ancestor. 그 다음에 length, length. length가 제일 쉽죠? 쉬운 것부터 갑니다. long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ancestor, 조상님. 아까 tail 좀 헷갈렸죠? tail은 꼴인데요. 발음이 똑같은 이 tail은 이야기예요. 그죠? 이야기. 그 다음에 principle, principle. 재미난 게 여러분들 이런 친구 있더라고. 이 C-I-P-A-L 끝난 이 친구를 principal, 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발음은 둘이 동일합니다. 다시 principle, principle.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알겠죠? 이거를 누가 그러더라고. 18 한 다음에 이거를 뭐 교장 선생님 이렇게 외우는데 정말 부도덕한 암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뜻 자체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고 중요한, 주요한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도덕적으로 그냥 아 AL로 끝나면 그냥 중요한 뭐 교장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CIPLE로 끝나는 지금 원리 원칙, 그래서 과학적 원리, scientific principle 할 때 쓰는 그 친구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였던 이 친구 똑같네요. 뭐와 일치하여 얘랑 같은 표현인 거야. 한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 한 가지 표현만 존재한다면 말은 재미없을 거야,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는 according to,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면 in accordance with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죠? 오케이. 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사실. 네. 그죠?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불편한 거야, 내내 불편한 거야. 그치? Power line. 제가 아까 힘이 영어로 뭐라고 했죠? F로 시작하는 친구. Force 맞아요. Force. F는 MA 했었잖아요, 그죠? Force. 네. 근데 야마 나 힘이 쌉니다 할 때 그 나는 I have a force 하면 안 돼요. I have a force라고 하면 뭐 Star Wars 생각하는 뭐 초능력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I have power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power가 힘 뜻도 있고요. 전력이란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전력, 그 전기 있잖아요. 전력. 전력하고 line이 같이 쓰면 무슨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get shocked. 충격을 주는 느낌은 아니죠. ED가 붙었으니까. 뜻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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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tage, voltage, voltage. 줄여갖고 볼트. 그 다음에 defer, defer, defer. different 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쉽죠? 볼게요. power line은 그래서 전기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보세요. 여긴 get shocked라고 해놓고 여기는 electric shock 이렇게 해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사람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깁니다. 요거 어깨에 쇼크들을 충격받다. 근데 충격받는 건데 이게 이렇게 충격받는 것도 되고 전기 충격받는 것도 되고 누가 나한테 심한 말 해갖고 멘털리하게 정신 충격받은 것도 어깨에 쇼크드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electric shock 얘기입니다. 감전이에요. 그죠? 이거 유식한 말로 electrocuted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 안 나오니까 안 써드립니다. 그리고 electricity, tree 여기에 강세가 있는데요. 그냥 막 읽으세요. electricity, 전기. 일렉트리라는 말 들어갑니다. 전기인가봐, 그지? 맞아요. 어원은, 어원하지 말자. 호박에서 나왔습니다. 호박. 돌멩이 호박 있죠? 먹는 호박 말고. 예, 네, 그렇죠. amber. 거기서 나왔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애들이 엄청 막 짜증내더라고. 잘난 척 하지 말아라. 그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볼트, 줄여서, 너 그 몇 볼트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전기가 갖고 있는 압력이라는 말이에요. 볼티지라는 말은 전압. 너 몇 볼트야? 220볼트예요. 우리는 220에서 220볼트 쓰는데 저기 어디야? 일본 가면은 뭐 100볼트, 110볼트 쓰잖아요. 뭐 요즘에 일본 가는 사람도 없지만, 그지? 아무튼, 요걸 얘기합니다. 이게 근데, 이 말은 창조한 말이에요. 전기가 압력이, 이렇게 설명하려는 거야. 왜 전기가 여기서 여기를 흘러? 여기가 압력이 세고 여기가 압력이 낮으니까 센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창조한 개념입니다. 일종의 발명품이에요. 이런 단어 자체가. Whatever. 그 다음에 Differ. 이음절 강세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다르다예요. 그래서 Different. 다름이지. 그쵸? 네. 아 이게 쓸데없는 설명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야 이게 쉽지 않네. 잠재된 그 TMI 유전자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alloon. 이음절의 강세가 있어요. balloon, balloon, balloon. 볼이니까 이제 동그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tring, string, string. puzzling, puzzling, puzzling. 마지막 단어거든요. 짜잔, 보세요. 풍선. 기구. 이 기구인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구라고 해갖고 무슨, 선생님, tools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기구는 공기 기자의 공구자예요. 공기가 들어가 있는 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커다란데 밑에다가 막 fire! 불 막, 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 막 사람이 여기 막 이제 바구니 같은 거 큰 거 매달아갖고 사람 타고 말이야. 사람입니다. 막 이동해, 막 다녔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열기고, 이게 balloon이에요. 이런 게. 알겠죠? 아닙니다. 알겠죠? 그림, 봅시다. string. 실이야, 실, 실. string은 여러분 가능한 거야. 굵은 건 뭐라고 해, 굵은 거. 로프나 아니면 코드, cord.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좀 긴 거, 두꺼운 거고요. 가다란 건 string이라고 하는 거야, 실. 우리가 이게 실이 연이 하늘에 그냥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매달아 둔단 말이야. 그죠? 그 실 어디에 묶는지 혹시 아세요? 실 어디다 묶는지 알아요? 연 날릴 때? 이게 뭡니까? 뭐 장난합니까? 지금? 아, 실! 실패 묶어, 실패. 괜히 얘기했어. 예. 아이, 말하고 본전도 못 찾았네. Whatever puzzling. 여러분, 퍼즐은 퍼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퍼즐 좋아하는 사람 저는 싫어합니다. 퍼즐 딱 보면 짜증 확 나죠. 이걸 언제 풀어? 그지? 내 뇌를 이런 데 쓰기 싫잖아요. 그지? 오염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즐은 사람을 당혹해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ing 붙여버리면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게 퍼즐링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했는데 말이 좀 빠른 이유가 뭐라고요? 천천히 하면 졸린다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복습은 어떻게 할 거냐? 당일 수업하면 당연히 당일 복습하고 주말에 단어를 셀프 테스트 해야 돼. 누가 테스트를 봐줄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의존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 하시고요. 최소가 아닙니다. 최대 3번, 4번 읽으라는 얘기 뭐냐면 막 10번, 20번씩 쓰면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 흔적이 남으니까. 근데 흔적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손이. 알겠죠? 머리에 쫙 남는 게 아니야. 쓰고 싶으면 세네 번만 읽고 쓰고 꼭 발음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번 들었는데 나 잘 모르겠다. 발음도 잘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빠르게 한번 쫙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요 당일 복습 그것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습관. 공부를 못하는 습관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습관은 난 쫙 이해했어 끝! 이건 공부를 못합니다. 이해력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공부라는 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들었어요? 난 이걸 곧 까먹을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꼭 스케줄링을 해야 돼. 나 이거 언제 복습해야지 라고 스케줄링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That's it! 여기까지. 감사합니다.